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랑 키파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비모수적인 생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수적 접근을 살펴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듀레이션, 지속기간에 대한 일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비모수적 접근에서는 분포를 특별히 이제 가정을 하지 않고 지속기간, 듀레이션 그 자체로만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많이 들어왔던 카플란마이어 이제 추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카플란마이어 방법에서 이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3개월 만에 취업할 확률, 뭐 6개월 만에 취업할 확률, 뭐 9개월 만에 취업할 확률 이런 식으로 지속 기간 듀레이션 그 자체로만 가지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난번이랑 이제 동일한 전처리를 거쳐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이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제 생존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선언하는 그 정도까지만 한번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제 뭐 잡이라는 건 이제 취업 여부를 이제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생존 분석이 이제 가능한 자료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관련 정보 이제 ST describe 이제 뭐 관련 정보가 나타난 거고요. 여기 이제 STS list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생존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생존 함수와 이제 뭐 스탠다드 에러 뭐 이제 뭐 컴피던스 인터벌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생존 곡선을 한번 추정을 해 볼게요. 카플란마이어에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생존 곡선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취업 여부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생존을 했으면 그냥 실업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위험률이라는 것은 취업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먼저 일단 생존 함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TS 그래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카플란마이어 이제 생존 이제 추정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뭐 생년부터 이제 취업하는 그 연도까지 쭉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20대 취업을 하여간에 많이 한다는 얘기죠. 20대 취업을 많이 하고요.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취업 이제 여기 생존율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은 취업률이 뭐 높아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0대 이렇게 쭉 급경사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공변량을 한번 투입을 해볼 건데요. 공변량.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변량을 투입한다라고 함이 뭐냐면은 이거죠. 직업훈련을 많이 받았을 때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어떠한 이제 뭐 생존 함수의 차이를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직업훈련 트레인인데요. 트레인이 이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이제 생존 함수 곡선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사실 생존 약간 이제 미취업 기간이 좀 더 길다는 얘기죠. 물론 뭐 큰 차이는 없고 나이가 들면 별 차이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뭔가 생존 확률 이제 생존 함수에 있어서 어떤 트레인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일시적으로는 미취업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위험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사실 위험률이죠. 언제 취업하는가, 뭐, 언제 솔로 탈출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탈출을 합니다. 이벤트 발생. 자, 먼저 위험률 함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위험률 함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네요. 뭐 이제 20대에 잠깐 이제 30대에 걸쳐서 이렇게 잠깐 높아지다가 뭐 40, 50대 쭉 낮아지다가 뭐 60대 이후로는 갑자기 확 올라간 뭐 이런 뭐 위험률 함수가 이제 뭐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공변량, 직업훈련이 과연 이제 위험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어떤 그 차이, 위험률 함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일단 일시적으로는 좀 뭔가 약간 늦기는 해요. 젊은 나이에 뭐 약간 취업 확률이 뭐 잠깐 뭐 늦어지기는 하는데 약간 나이가 여기 특히 좀 약간 이 직업 훈련은 사실 뭐 여기 60, 70대 이때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때 엄청나게 약간 취업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뭐 직업 훈련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모수적 접근에서는 어떠한 지속 기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생존 함수 뭐지 위험률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 방법 카플란마이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익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